자, 98번에 다시 잠깐 돌아와서 프라미스큐어스 난잡한 조금 약한 거로만 설명을 해줄게. 프라미스큐어스 난잡한 뭐 뒤섞인이라는 뜻인데 이제 동의어들이에요. 동의어들. 야, 너 바람 폈어? 나 앞으로 나도 바람 필 거야 하고 문 밖으로 나간 거야. 앞으로 나도 바람 필 거야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미워가지고. 앞으로 나도 바람 필 거야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 엄마. 이런 좀 더 심각해지죠? 자, 디바우치드는, 여기서 안 썼네, 디바우치드. 디바우치드 아까 했죠? 디베이스예요. 디베이스가 머치한 거죠.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얘도 응탕한, 방탕한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웬턴은 여자 바람둥이를 웬턴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웬턴하면 무성한 이란 뜻도 있죠. 무성한 뭔가 숲의 풀이 무성하다 할 때 이런 뜻도 있고 음탕함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 바람둥이를 웬턴이라고 합니다. 디시페이트도 방탕한이죠. 낭비된 방탕한이란 뜻도 있지만 낭비된 낭비하다가 했죠. 낭비된이란 의미도 있고 프로디걸은 낭비하는 방탕한이에요. 낭비하는 방탕한 디솔루트, 디스, 풀어진 거죠. 소리 붙으면 릴리즈니까 풀어져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어져서 멀리 가버려서 방탕한, 타락한 이런 뜻이 되죠. 방탕한, 타락한. So once wild oats 하면은 젊은 혈기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젊은 혈기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이제 탕하는 그런 뭐냐 남봉꾼 방탕하라고 하죠. 남봉꾼 또는 방탕하 탕하라고 얘기하는데 리버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리버틴. 다음에 레처. 레처는 탕하다. 레처는 창녀다. 이제 야해지죠? 이제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 취소할게.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아무튼 레처는 탕하다. 됐죠? 레처. 너무 제일 많이 나온다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레처는 탕하다. 됐죠? 좀 더 가격하게? 요 정도면 된 거야? 더 하지 마. 알아. 충분히 외웠지? 내쳐. 됐죠? 디바우치. 디바우치. 이러면 얘네들이 탕하다입니다. 탕하. 내쳐러스 하면 형용사로 방탕한이 되는 거야. 여기에 동의어가 되는 거죠. 다 적었죠? 집에 가면 잠자리, 아, 내처럼 탕하다. 생각날 거야. 리버틴. 오케이. 지어도 되죠? 98번에 방탕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말고 더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자고. 알았죠?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해야지. 외울 수 있는데 그냥 써주고 그냥 외워 그러면 여러분들도 승질 날 거 아니에요. 그치? 뭐 나보고 하라는 얘기가 돈 주고 여기 와서 그럴까봐 안 합니다. 책임복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는 몇 번 하면 되죠? 102번 하면 되겠죠? 107번. 107번 벌써? 치고 왔더니 107번.
다니엘은 매우 화났어요. 빨간색 들어가야죠. 감정 표현 중에 놀라움, 분노, 화, 짜증 따위. 그죠? 논리를 반전시키는 IC라고 했습니다. 나의 블랭크에 대해서 매우 화났어요. 나는 약속했어. To be prompt. Prompt는 신속함이죠. 빨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해. 해야 돼요. 주어는 persuade, 설득했습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얘가 하는 거죠. 오형식이에요. 주어는 promise, 약속했죠.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다. 누구에게 뭐 하겠다고. 얘가 하는 거예요. 사형식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야. 내가 그에게 약속한 거야. 내가 신속하겠다고. 내가 늦지 않겠다고 신속하겠다고. 다음번에는 그를 어스 에이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스 에이지. 나이가 들면 차분해진다 그러죠. 침착한 냉정함이죠. 그래서 가라앉히다, 누그러뜨리다. 그를 가라앉히고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됐죠? 해석할 때 그가 신속하다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겠다. 그치,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 얘하고 반대 말. 신속하지 않아. 신속하지 않은 거. 늑장군인 거. 답은? 자,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특례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늑장됐어, 민지가. 어떻게 해야 돼? 어? 10분 넘었다. 막 뛰어가야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이 뭐라 그래. 어, 너 늦었지? 타기. 타기. 늦어. 늦음이죠. 지각한 이런 뜻이에요. 늦음, 지각한, 타디. 타디니스하면 느린이겠죠. 그치? 뭐 늦은, 느린, 더딘 뭐 이런 거예요. 지각한. 펑추엘러티는 시간 언수죠. 펑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 정각을 탁 찌른다는 거죠. 시간 언수. 익스트라바건스. 익스트라바건스는 낭비 사치고요. 얘는 형용사형이 주로 나옵니다. 익스트라바건트.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이런 뜻이죠.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이런 뜻이고요. 조연이야. 아, 주연이야. 송중기야. 송중기. 아, 송혜교 해. 알았죠? 우리 송송 커플이야. 얘네들은 누구냐? 누구야? 또? 엑스트라들이야. 엑스트라. 나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 얘네들은 조금 벌어.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뭐냐? 야! 그러면 그냥 쓰러져서 죽으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엑스트라들이 갑자기 둘이서 권투 시합을 벌이는 거예요. 권투 대회를 여는 거야.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없는 것들이. 이씨 엑스트라들이 무슨 권투 시합을 해? 권투 시합 이름이 엑스트라 배 권투야. 돈 낭비하는 거죠. 사치스러운 거죠. 돈을 못 벌면서 그런 권투 시합을 개최한다는 것은. 그래, 엑스트라.
엑스트라백 권투. 남기하고 사치하는 거예요. 안 재밌네. 자, 다음에 뭐, 게럴러티는 우리가 게럴러스 하면서 배웠죠. 수다스러운. 예, 형용사요. 게럴러스 하면서, 수다스러운 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108번.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주식시장이 크래시 될까봐. 주식시장 붕괴가 여기까지 명사네, 그지? 컬랩스, 붕괴를 블랭크할까봐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조금 올려주지? 됐어, 됐어. 주식시장 붕괴. 붕괴. 8번. 아, 109번 하지 뭐. 그리고 108번 해도 되는 거지? 자, 새로 보이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키킹이 들어가야겠죠. 체인징 시그널은 못 들어갑니다. 자, 멀티플라이는 10번에 수나 양 따위를 늘리는 거예요. 멀티플라이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수나 양 따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죠. 수나 양 따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증가시키다, 늘리다 이런 뜻이고요. 10번은 뭐 답이 안 되겠고, B번은 인터럽트는 부정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죠. 방해하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B하고 C는 답이 안 되겠네요. 자, 다음에 어포션이 배분하다죠. 어포션, 얘 배분하다예요. 자, 그쪽으로 포션은 부분이죠. 일정량의 부분을 떼어주는 거야. 그래서 배분하다, 할당하다가 되는 거죠. 배분하다, 할당하다. 포션. 그쪽 전부 다 어느 일정량을 배분해 주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책임도 배분해 주면 책임 소재를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겠죠. 책임 소재를 결정하다. 1번, 2번. 책임을 포션할 수도 있잖아. 포션이 책임일 수도 있죠. 책임 소재를 결정하다. 소재.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하는 거니까, 네가 붙었으니까 다시 배분하다겠죠. 다시 배분 할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리어퍼션은. 그러고 나니까 해석이 안 되네. 재배분하다. 붕괴는 붕괴를 재배분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답은 A번이네. Precipitate. 한번 한 것 같은데. 생각나니? 여기서 막 떨어뜨린 거. 생각나죠? 떨어뜨린 것만 생각나지? 그치? 촉진시키다. 원래는 프리시피테이트가 1, 아래로 떨어뜨리다죠. 아래로 떨어질 때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래서 촉진시키다죠. 그치? 촉진시키다, 재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재촉하다. 그럼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모이면 침전된 거죠. 침전시키다죠. 그래서 프리시피테이션 하면 테이션 하면은 투하, 촉진, 그리고 세 번째 강우량. 이때 강우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은 무박도 눈도 전부 다 강우량에 속하는 거죠.
눈, 비, 우방 모두 다예요. 80 피스라고 하면 얘는 절벽이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프리시피스 절벽까지 알아두고요. 110번. 108번. 자, 응급실증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없애서 빨간 건데 얘는 또 인과죠. 인과는 키핑이거든. 근데 단서가 앞에서 그렇게 하나뿐이 없으니까 빨간색을 칠하면 좀 뭐예요. 그래도 뭐 상관없겠죠. 얘하고 피로 들어가면 되겠죠. 화난 이유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비코즈 앞이 화난 게 결과예요. 그 원인은 뭐냐라는 얘기야. 화난 이유가 블랭크에 들어가야 됩니다. Annual Review 연례 검토 보고서라는 건데 1년마다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적어서 평가를 하죠. 이걸 인사고과라 그래요. 인사고과 점수가 높으면 월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낮으면 만년 대리, 만년 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애니얼 리뷰 하면 인사고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사고과라는 게, 나쁜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나쁜 말, 10원이네. 그쵸? 10원. 무슨 뜻이죠? 딜로게이트, 비난하다죠? 딜로게이트가 요거 보면 뭐가 생각나 이제? 민지가 뒤로 간 거, 문 밖으로 간 거 생각이 또 똑바로 안 해, 뒤로 가, 문 밖으로 나가 생각나죠? 그때의 창피를 디로게이트. 데러버터리 하면은 저기 경멸적인이란 뜻이에요. 경멸적인, 비판적인, 비난적인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답은 15. 컨스트럭티브는 답이 안 되겠고 세비.